네, 존경하는 천사태 특심만 경기도민입니다. 윤동현 도지사와 이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동료인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민입니다. 윤동현입니다. 이태희에 앞서 무거운 마음으로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서울 이태호 참사의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민의 마음을 담아 이태호 사고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안전해야 할 평범한 일상이 다시금 무너지는 사고에 비통한 마음을 기마할 길이 없습니다. 도의회에서도 긴급하게 대책회의를 열고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함께 표하고 부상자 치유와 회복 등 후속 대책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등 관계부가 협회에 온 힘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형 행사 개최 시 행사 기획 단계부터 안전을 먼저 계획하도록 하는 재발방지 조례 제정도 추진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한데 모아주시고 혹여라도 애도 분위기를 저해하는 모임과 활동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의 안전사고 위험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빌며 갑작스러운 사고에 가족, 친구를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인 여러분, 우리는 지난 두 차례 인수회에서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민생에 여야가 어디 있고 민생만은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저희는 도민들께 굳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정책이 바로 민생이고 예산이 또한 바로 민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 앞으로 악재가 이어지고 민생경제가 매우 위태로움을 우리는 지금 똑똑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경기도 상임연합회에서 성명서를 내고 너무 힘들다고 표사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정녕 저희들이 이를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도민들께서 경기도 의회를 원망하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라는 자부심과 신뢰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도민들께 두 번을 사죄드렸습니다. 이제도 사죄드릴 면목조차 없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됩니다. 힘든 도민들과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추경 예산은 하루가 시급합니다. 양당 대표님들께서는 의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한 번 더 되새겨 주시고 초당적 협력과 타협으로 이번 정회에서 추경 예산이 의결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양당 의원님들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제365회 정례회가 열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 경기도 행정상에 대한 감사와 2023년 경예산을 심의하게 됩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출범 후
첫 번째 정례회의만큼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을 점검하고 예산심의를 통해 2023년도 경기도 살림을 꼼꼼히 따지고 살펴주실 것을 또한 당부드립니다. 지금 도민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마음으로 우리 경기도의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의 말로 도민께 약속드렸던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본예산 심의에 철저히 임하되 이것이 갈등과 반목으로 또다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정책 중심의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와 집행부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 배려하면서 도민께서 신뢰하실 수 있는 의정활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의 공약이었던 의원 공약정책 추진단과 초선의원 의정계획 추진단이 새롭게 발족됩니다. 두 추진단은 의원님들의 공약신청과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통해 도민들께 보다 나은 정책 실현과 도민들 대한 약속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의원 여러분, 도민께서 제11대 경기도의회를 여야 분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만들 방법에 대해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고 우리 역시 그 답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대화 타협의 정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중심 가치이기도 합니다. 이번 정례에서 무엇이 도민 삶을 더 낫게 하고 어떻게 경기도의 새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여야가 함께 힘차게 만들어 나갑시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동료인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위기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그 위기의 순간을 언제나 극복했고 기어이 더 큰 발전을 이루어낸 저력 또한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139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의 민생의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다시금 신발끈을 동여내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